절대 스윙 이병 풀파수 매트 의존형 잘 찍었어 스크린에서 나는 190이 나가 자 이번엔 몸통 의존형 어? 거리는 안 나가 그런데 깔끔한 컨택이 나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잘 맞는 정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숙제를 또 하나 드렸죠. 꽉 그립으로 긁어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거의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. 매트 의존형 또는 내 몸 의존형 어떤 게 맞을까요? 뭐 답은 알고 계시죠? 내 몸통 의존형이 좋다는 거예요. 매트를 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뒷땅이 나도요 밀고 나갑니다. 제가 뒷땅을 심하게 한번 쳐볼게요. 근데 찍는 게 아니라 긁는다면 긁는 뒷땅은 뭐 쓰러치는 뒷땅 이건 지금 제가 뒷땅을 친 거예요. 뒷땅을 쳤는데도 7번 아이언으로 160 정도 제가 보통 165에서 70m 정도를 치는데 나가는 거예요. 그럼 여러분들은 매트에서 나가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쳐요. 다들 그렇게 쳐요. 그럼 필드만 나가면 난리가 나죠. 왜 연습장에선 잘 되는데 밖에 나가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. 스윙이 어쩌 그게 아니라 긁어치기가 안 되니까 정확한 볼 컨택을 못하니까 늘 그렇게 엉키는 샷이 나오는 거예요. 매트는 하나의 그냥 여러분의 연습을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또 필드에 나가서도 잔디도 그 잔디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공이 어느 정도 깊이에 지금 놓여있다라는 기준을 제시할 뿐이에요. 근데 그걸 갖다가 잔디가 얼만큼 있으니까 땅 깊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나는 빡 찍으면 공이 팍 튀어나가겠지. 그러니까 플라이어 나오죠. 뒷땅 나오죠. 뭐 타핑도 나올 수 있죠. 문제가 많습니다. 자기주도형으로 공을 쳐야 돼요. 내 몸통 주동형, 자기주도형. 근데 공만 보면 일단 들어서 대충 이렇게 찍으면 여기서 나간다니까요. 뭐 이렇게 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코스 나가면 안 될 건데요. 그래서 그립을 단단하게 잡은 상태에서 매트 의존형은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. 절대로 되면 안 돼요. 매트 의존형은. 자. 이거는 공만 슥 걷어낸 스윙이에요. 빡! 지금 여기서 구분이 안 돼요. 오히려 아까 전에 빡 찍어서 친 게 훨씬 더 잘 나간 것처럼 보여요. 아니라는 거예요. 반드시 긁어치셔야 됩니다. 매트에 의존하는 순간 여러분의 골프는 뭐 요즘 아이들 얘기 있잖아요. 망합니다.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망해요. 매트가 있는 건 높이를 줄 뿐이고 매트에 대한 정보, 높이에 대한 정보를 줄 뿐이고 그걸 클럽으로 긁어내는 형태 그런 샷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골프는 미래가 없습니다. 평생 해보세요.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지. 전 굉장히 단호합니다.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 이병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절대!